바디메이커스의 트레이너 홍지원 한정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바디메이커 시간이죠. 네, 바디메이커 네. 시간이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운동은요 시티드 로우입니다. 네, 네. 뭐 바벨로우, 덤벨로우 뭐 다 사실 거의 흡사한 운동인데요. 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등 운동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네. 제 기준에서 세 가지입니다. 네. 위에서 밑으로 가져오는 풀업 계통의 운동이냐, 네. 앞에서 뒤로 당기는 로우 계통의 운동이냐,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풀어버라든가 네, 이렇게 회전을 갖고 네. 오는 운동이냐를 네. 놓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티드 로우는 앞뒤로 당기는 젖는 노젓는다고 하죠? 네, 그렇죠. 로우 계통의 운동이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허리 부담이 적고 그렇죠? 네. 네. 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손쉽게 운동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인 시티드 로우에 대해서 저희 바디 메이커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기본적인 세 가지 이제 세 가지 주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시티드 로우 동작을 좀 더 상급자분들이 하기에 적합하거나 네. 내지는 좀 더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응용 방법 그쵸?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 그립을 이용해서 장단점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시티드 로우에 있어서 기본 동작 네. 자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스트레이트 바죠. 이걸 이제 케이블을 이용해서 앞뒤로 당기게 될 건데 이렇게 잡으면 우리 언더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잡으면 오버죠. 그렇죠? 네. 저희는 오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뭐 이게 뒤에도 설명드릴 거지만 오버냐 언더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요. 오버일 때보다 언더일 때가 팔꿈치가 저희는 이제 팔꿈치가 들리고 들어오고 네. 이제 아웃되고 인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팔꿈치를 인시키기가 네. 유리합니다. 그래서 언더로 잡았을 때는 팔꿈치를 더 조이기가 쉽다. 내가 오버로 잡았을 때 팔꿈치가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가동범위를 더 쓰기 위해서 인시켜라. 언더로. 네, 네. 언더로 잡아라. 근데 오늘 우리가 보여드린 기본 동작은 오버그립이죠. 그렇죠. 네, 이거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도 그렇다시피 연장자 우대 법칙에 의해서 네. 선생님이 시범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티드 로우 동작이고요. 뭐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다리를 고정할 수가 있을 테고 이게 숙였을 때 로우 동작이랑 사실은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 각도가 너무 누워버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등 상부와 승모근 자극이 높아지니까 90도에 가깝게끔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의 포인트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가슴. 그렇죠. 몸의 아치 동작을 정확하게 만들 것. 네, 이게 허리를 꺾는다기 보다는요. 복부와 허리를 같이 조인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아치 동작을 만들어야지 등 하부의 부상을 이제 피해갈 수가 있고요. 아치 동작이라고 너무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다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아치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동의 눌림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견갑골을 가지고 견갑골을 약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고정을 잘 하부 방향으로 시켜줘야지 로우를 할 때 광배근의 사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팔꿈치를. 그렇지. 네. 사실은 이 등 근육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네. 이 전완근부터 손목까지는요 얘를 잡아주는 역할밖에는 예, 고리 역할밖에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운동점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팔꿈치로 뒤에 있는 물건을 밀어내듯이 로우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한 번만 해볼게요. 팔꿈치로 밀어내듯이 그쵸? 네, 팔 힘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쵸? 그럼 좁아지죠? 네. 팔꿈치가 거의 90도에 가깝게끔 팔꿈치를 이용해서 당겨주셔야지 로우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치 자세를 정확하게 만들 것. 두 번째는 견갑골을 눌러서 견봉을 눌러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팔꿈치를 이용한 로우 동작을 할 것.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형태의 로우 동작을 한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어깨가 눌려있고, 몸의 견갑골 접힘을 통해서 등의 자극을 높여주는 로우 동작입니다. 자, 세 개만 더 해볼게요. 팔꿈치를 이용해서 운동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팔 힘을 최소화시키는 게 두 개만 더 해볼까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아치 자세를 만들어서 몸의 반동이 앞뒤로 너무 있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고요. 그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 동작을 해야 되는 우리가 항상 바디메이커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네. 그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 우리 다 알아. 시티드로 별거 아니잖아. 헬스클럽 가면 누구나 하지 않나?
라고 하는 동작인데 이 동작에서 과연 어떠한 저희만이 갖고 있는 팁이 있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의 시티드 로우는요, 자 한번 보여줄까요? 네. 지금 보면은 견갑골, 지금 견갑골에 자 로우 동작 한번 해볼게요. 모임을 이용해서 이 견갑골을 이렇게 자 팔을 앞으로 신전 동작, 견갑골이 늘어났다가 수축 동작, 견갑골 이렇게 닫히는 동작을 이용해서 모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광배근의 자극을 높이기 위한 로우 동작으로 광배근을 펼친 상태를 유지하면서 광배근이 지금 펼쳐졌죠? 이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자연스럽게 줄인 상태로 로우 동작을 하는 거죠. 한 번만 해볼까요? 네. 요만큼만 와도 이제 수축이 다 됐거든요. 둘, 그쵸. 셋, 그쵸. 넷, 하나 더. 다섯, 그만. 그래서 견갑골을 일반적으로는 요런 앞뒤에 으쓱으쓱 동작을 이용해서 로우 동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좀 더 광배근 자극을 높이겠다라고 저는 포인트를 잡고 운동할 때는 네. 저는 광배근을 펼친 상태를 유지하고 펼치게 되면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뒤로 안 가요. 광배근을 펼치고 견봉을 살짝 눌러주면은 가동 범위가 상당히 짧아지는 형태로 동작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광배근 바깥쪽의 자극이 상당히 높아지는 형태로 시티드 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동작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안에 물이 벗어요? 쫄쫄쫄쫄 이게 날라? 자, 한초쌤의 넓은 등판과 함께 네.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기본적인 로우 동작을 보여줄까요? 견갑골에 그쵸? 요 모음을 이용한 동작이고요. 그죠? 자, 두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오케이. 자, 이제 잠깐 내려놨다가 자, 이제는 광배근의 펼침을 이용한 소극적인 가동 범위를 갖는 형태의 로우 동작입니다. 자, 광배근 펼쳐놓고 자, 고! 하나, 그렇죠? 펼쳐진 상태로 로우 동작을 짧게 짧게 가는 거죠. 셋, 그렇죠? 넷, 광배근 펼친 상태 유지하고 다섯, 그렇죠? 여섯, 그럼 아까보다 접힘 동작은 덜하지만 광배근 바깥쪽에서의 텐션감은 계속 지속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만. 하나, 하나 더, 둘, 그만. 오케이. 요렇게 해서 내가 광배근을 좀 더 이제 액티베이션, 좀 더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네. 광배근을 펼쳐놓은 상태로 우리 보디빌딩 할 때 라인업이라고도 하죠. 라인업. 네, 네. 네. 광배근을 활성화 시킨 상태로 로우 동작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강력한 이 그죠? 광배근 바깥쪽. 네. 광배근 바깥쪽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저희 바디메이커 시간에서 소개를 드리고 네. 이 부분은 정석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또 이제 실제 트레이닝을 할 때 네. 이제 저희 운동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이 동작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광배근이 아직은 원활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 근신경의 발달이 좀 덜 될 수가 있어. 덜 된 분들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견갑골을 잘 접는 형태의 로우 동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이란 거는 상당히 되게 광범위한 범위를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가슴은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거를 나뉘어져 있지도 않은 근육을 윗가슴, 중간가슴, 하부가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등 근육은 얼마나 많아요? 광배근, 그죠? 승모근, 능형근, 대원근, 그렇지, 대원근, 소원근, 네. 그죠? 네. 이렇게 다양한 근육들이 붙어 있는 근육인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등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시티드 로우도 견갑골을 이용해서 접힘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승모근과 네. 승모근 이제 스몰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승모근 이런 기준 중앙을 기준으로 하부와 중부 하부가 그렇죠. 네. 그래서 광배근도 사용되지만 승모근의 중하부도 사용이 되는 네. 형식이 아무래도 견갑골을 모으는 형태의 로우일 테고요. 네. 아까 앞서 보여드려 제가 이제 광배근을 펼친 상태로 보여드렸던 로우는 좀 더 광배근의 포인트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동작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다양한 접근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립별로 바꿔가면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동작은 기본적인 동작, 이제 접는 동작으로 하고 오버로 방금 했으니까 언더로 했을 때 장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립을 아까는 오버로 한번 잡아보실래요? 왼손만? 아까는 이렇게 오버로 잡아 손등이 위로 가게 잡았는데 지금은 언더로 잡았어요.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팔꿈치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좋거든요. 자, 시작.
모았을 때보다 아까보다 좀 더 그죠? 하나 둘 셋 가깝죠? 넷 다섯 그만. 또 언더로 할 때랑 오버로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더 동작이 좀 더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기가 좋다는 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배근을 좀 더 상하부를 다 잘 자극을 주려고 하면은 네. 내가 팔꿈치가 많이 벌어지는 오버가 불편하신 분들은 언더로 했을 때 좀 더 자극 범위를 높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립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 패러럴 그립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네. 요게 패러럴 그립. 그쵸. 요게 네. 11제로 되어져 있다고 해서 패러럴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러럴 그립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정말 많습니다. 생각 외로 별 쓸모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패러럴 그립은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 네. 몸이 닿잖아 당기면.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를 좀 더 안으로 모으고 싶어도 약간 불편할 수가 있고 이거보다 더 가져오기에는 사실은 패러럴 그립이 몸에 닿는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그 점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팔꿈치가 전 몸에 붙기 때문에 그치 단추가기가 네. 좀 더 쉽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립이 손하고 손이 가깝기 때문에 잠깐만 들고 있을 네. 수 있어요? 가깝기 때문에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옆구리에 좀 더 붙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 가동 범위는 짧아도 광배근 자극은 네.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패러럴 그립으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패러럴 그립은 복부에 걸리기 때문에 자 한번 당겨보세요. 요 가동 범위가 짧다는 게 단점이지만 대신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광배근 자극이 수월하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등 자극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패러럴 그립을 다섯 개만요. 네. 패러럴 그립을 잡고 이 운동 동작을 시티롤 수행하면은 비교적 손쉽게 자극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 그래서 등 자극이 잘 안 와요 하시는 분들, 등이 좀 작으신 분들 현재는 패러럴 그립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네. 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저희가 말한 광배근을 펼치고 이런 거 너무 어렵다 네. 하시면 패러럴 그립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범위의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깨를 기준으로 어깨 밑에 있는 등 근육들을 자극시키기 위해 특화된 운동들 아닙니까? 광배근과 그죠? 아까 같은 경우 팔꿈치가 좀 더 인이 되면은 광배근은 상하부를 더 자극을 더 잘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립근 위쪽과 어깨 밑에 근육들이 특화되어져 있는 운동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립을 바꾸고 견봉을 살짝 들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약간 슈러브 같은 승모근과 또 광배근 상부 네, 광배근 상부 능형근도 포함이 되겠죠? 네 능형근 네. 들어가고요. 그렇게 운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요 네 아 네 잘못 걸었네 네네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견갑골을 활용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립을 좀 넓게 잡아서 바가 오는 위치가 복부보다는 좀 더 가슴 쪽에 위치하게끔 만들어주고요. 당겼을 때 그쵸 이 모음을 잘 이용을 하셔야지 이 동작이 수행이 잘 됩니다. 둘 셋. 자, 카메라가 따라와 보면은 이 등 상부의 모음, 견봉을 살짝 들어주시고 견봉이 아까보다는 좀 들려있어요. 그리고 요 견갑골의 상부의 모음을 이용하기에는 요 동작이 좋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하면은 등 승모근과 등이 같이 자극이 가면서 목에도 힘이 좀 들어간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운동의 자극범위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만. 자, 일어나 볼게요. 네. 이걸 뭐 언더로 수행하기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거 한번 떼서 주실 네. 수 있어요? 조금 긴 발을 이용해서 가슴 쪽으로 복부보다는 가슴 쪽으로 당김으로 마찬가지로 팔꿈치 이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견봉이 좀 더 들리게끔 만들고 그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높여서 마치 승모근 상부 이제 등 상부와 승모근이 뒤로 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네, 요렇게 둘이 만나게끔 모아지게끔 모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모아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승모근 상부까지 자극이 가게끔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프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프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제 로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삼두 운동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로프를 이용해서 손목이 이제 뉴트럴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로프는 요 위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운동 방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걸 벌려서 이제 수축 느낌을 더 강하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럴로그처럼 복부에 달릴 일도 없고 그렇죠? 가동 범위를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 운동은 원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자극범위를 바꿔주시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거의 흡사합니다. 다. 자, 로프를 이용해서 좀 더 가동 범위를 이용하고 로프의 특성을 활용해서 약간 벌림을 이용해서 당길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이 로프 시티드 로우고요. 이랬을 때 견갑골의 모음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가동 범위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게 로프를 이용한 시티드 로우입니다. 자, 그만. 오케이. 자. 오늘 등이 빵빵하겠는데? 내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시티드 로우 동작을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다시 총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티드 로우의 기본적인 세 가지 포인트, 아치 자세를 정확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견봉을 눌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광배근 자극을 높여주고요. 세 번째는 팔꿈치를 이용한 로우 동작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이제 포인트인 견봉의 이용은 아까 말한 대로 등 상부를 이용할 때는 살짝 들어줘도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만의 팁을 소개하는 이제 타이밍에서는 광배근을 펼친 상태로 소극적인 가동 범위를 이용한 로우 동작은 상당히 광배근 자극에 바깥쪽 자극에 좋다라는 포인트를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립에 따른 오버 그립이냐 언더 그립이냐 팔꿈치에 뭐 패럴 그립이냐 너비냐 로프냐 이 방법에 따른 다양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인 오버 언더 그립에서 사용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드 그립을 이용한 등상부와 승모근 자극, 능형근 자극을 높일 수 있는 모음 동작을 가져갈 것이냐 광배근으로 견봉을 누른 상태로 자극을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오늘 시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티드 로우가 이 그립에 따라서 확실히 자극 범위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흡사하지만 약간씩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희 바디메이크를 보시는 분들 운동을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걸 접근하시면 사실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할 텐데 중상급자분들이 보고 좀 더 분명한 포인트를 자기만의 이제 섹션을 나눠서 운동을 하시면은 생각 외로 약간의 차이지만 그 차이가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로우 계통의 운동들은 그립을 좀 바꿔주고 너비 이제 그립의 너비도 바꿔주는 편인데 이렇게 한두 가지씩만 매번 등 운동에서 변화를 줘도 상당히 다양하게 등을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중상급자분들, 초보자분들도 상황에 맞게끔 이 시티드 로우를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조쌤 마지막으로 등 한번 보여줄래요? 뒤에서 광배근 우선 펼쳐서 보여주고 광배근과 그렇죠? 광배근은 이제 이렇게 해서 광배근 하부까지 이어질 테고 요 위로 승모근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광배근, 대원근, 소원근, 승모근과 능형근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등을 다 자극을 골고루 줘야지 너비감도 있고 두께감도 있는 그리고 확실한 구획감이 나뉘어지는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알려드린 바입니다. 이 등이 되게 중요해. 사실 몸들이 좋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등과 어깨 그리고 하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등, 어깨, 하체가 사실은 상당한 변별력을 가져요. 실루엣을 바꿔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단지 크기만 크다, 뭐 몸이 내가 더 좋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주자로 매번 다 재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뜻 봐도 좋은 몸,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몸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등 운동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이 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등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등 운동은 랫풀 계통의 운동들, 그러니까 네. 풀업 계통의 운동들 위에서 밑으로 당기고 네. 앞에서 그렇죠. 로우 앞에서 뒤로 당기고 그리고 이제 회전을 프로버. 이용한 풀업 동작들을 다 골고루 넣어주시고 그 동작들 안에서도 개별적인 변화를 주시는 게 멋진 등을 만드는 포인트다. 그렇죠.라고 네. 저희 에비스 온라인 PC 바디메이커 시간에 시티 드로우를 다뤄보았습니다. 네. 자, 이 긴 동영상 전부 다 이제 시청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중간에서 뭐 이렇게 계속 땡기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심이 좀 있으시고 운동을 좀 깊게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귀 쫑긋하고 저희가 또 친절하게 자막 깔아드리니까 네.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ABS 온라인 PC 트레이너 홍주원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